너무 예쁘다. 자, 오늘 가볼 곳 성화대라고요? 통영중앙수산시장이요. 거기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통영 거제에 들르게 되면 꼭 가봐야 한다는 통영 화로시장을 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남해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종의 양식장이 가까이 있어 신선한 해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라 합니다. 통영하면 굴이 유명하지만 지금은 굴이 나오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 남해에서 나오는 어종들의 시세는 어떻고 과연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주차는 시장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하고요. 저희는 과연 3만원으로 어느 정도의 횟감을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3만원 가지고서 뭘 먹을 수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화로시장입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신선해 보이는 다양한 어종들. 문어는 큰 사이즈는 5만 원대, 작은 사이즈는 3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5만 원. 내가 한 마리 더 올릴게. 여기에 5만 원. 요것도 5만 원인데. 아, 날씨가 됩니다. 많아지면 해보자 이거. 여느 수산시장과 비슷하게 천차만별로 가격대가 측정되어져 있는데 일단 흥정을 잘하셔야 바가지를 당할 일이 없으실 듯해요. 와, 이거는 너무 엄청 큰데? 이건 얼마씩이에요? 어떤가? 요거. 동어 도미 두 개 합하면 45,000원. 이거 25,000원. 그럼 이건 2만 원. 이렇게 3만 5천원만 사세요. 강하고 동이에요. 보세요. 한 3만 원씩 해도 됩니다. 3마리하고 우럭이 3마리 들어가면 3만 원이거든요. 우럭 3마리에 도미 한 마리? 예. 삼촌아 그러면 2만 원쯤만 줄까? 2만 원. 네. 수산시장의 계산법은 굉장히 어렵네요. 난 안 당할 거야. 얘네 뭐예요? 나이는 감성놈인데 갈게요. 1kg 15,000원 드릴게요. 한 마리 35,000원만 드릴게요. 다발이 얼마씩 해요? 다발이는 1kg 35,000원 받는데 3만 원까지 드릴게요. 1kg 3만 원. 얘가 좀 더 비싸네. 그렇지, 다발이는 거의 저희는 양식이고, 이거는 자연사이고. 자연사 감성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연사 감성 그거 가면 드릴까, 얘? 네.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나 감기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얘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얘네 알아들었어요. 기름 넣으시고. 3만 5천 원이요? 예, 예. 아까 2만, 아. 1kg 2만 5천 원이지. 1kg 외인 게나. 요거 뭐지? 요 무게 좀 빼시면 안 돼요? 요거. 예? 요거, 그 뭐지? 요거 빼고. 네. 빼고. 이거 그냥 따라가 주는데 거 있습니까? 고기만. 그러니까 1kg. 1kg 3만 5천 원이요? 1kg 2만 5천 원인 게나. 1kg 100개 뜨면 3만 8천 원 아닙니까? 3만 5천 원은 주지 않습니까? 삼동 그런 거 양식이고 있는 거야. 3만 원. 예? 3만 원. 그런 가격이 아니야. 자연산에서 아는 거를 없죠. 그건 알 수가 없지. 돌아보는 중 한 상인이 제시한 가격에 마음에 들어 발길을 멈췄는데요. 돔, 강어, 우럭, 짬, 삼만. 우럭은 너무 조금해서 나올 것도 없겠죠. 우럭은
내가 서비스 줄 건데. 양식이에요? 다양식. 여기 있는 데는 다양. 저는 아마 자연산. 아니 아까 도미가 자연산이라고. 어, 도미는 자연산은 아니야. 도미와 광어 시세를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전복은 얼마예요? 전복은 5마리만 원. 큰살지는 2마리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3만 원만 쓰려고 했는데 결국 만 원 더 해서 전복도 구입을 했습니다. 서울이요. 서울에는 우리 여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시킨대. 서울에는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서울은. 비싸요. 이 정도는 우습지. 4만 원만 쓰시면 됩니다. 네. 안쪽의 식당은 전석 입식 테이블로 8개 정도 있었고요. 메인거리에 있던 횟집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네요. 기본차는 별다른 게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의 이용료는 1인 4,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매운탕까지 드시게 된다면 이용비 2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될 듯 합니다. 차례! 와, 생각외로 양이 엄청 많아서 둘이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데요. 썰어놓은 스타일은 역시 시장의 손길이 느껴지는 막설어회 느낌입니다. 전복은 내장까지 먹기 좋게 다 손질되어져 나오는데 신선함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비주얼인데요. 맛있어?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모둠회의 맛은 굉장히 쫀득하면서 특히 도미회의 식감은 일반적으로 제가 접했던 숙성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처음엔 부드럽게 느껴지는 회의 질감이 씹을수록 찰짐이 더 느껴지고 우럭 광어보다는 훨씬 담백한 맛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몇 마리 줬지? 응? 몇 마리? 5마리. 5마리야? 5마리인데 짱아가지고 매장 5개 맞네. 전복은 오독오독한 식감이 바다의 향과 같이 느껴지는데 썰어주신 스타일이 다른 곳과 달라서 그런지 식감과 향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전복 내장은 살짝 간장에 찍어서 먹어줘야 끝에 올라오는 단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데요. Nope. 저는 간장 맛밖에 못 넣... 오메! 이거 이렇게 회만 먹으면 되게 느끼하잖아. 회만 느끼했어. 성형이랑 거제도 또 와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어쩌면 제주도 가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 그 숙소도 좀 몇 달 며칠 해야 되고 타조 렌트 해야 되고. 근데 거제도나 통영은 그냥 차 몰고 1박으로라도 내려와도 이틀 동안 진짜 맛있는 것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이 횟감도 너무 신선하고 여기는 부담 없이 이렇게 내려와. 아니 빨리 메뉴가 너무 단단한 것 같아. 아니 전복을 저거 못 잡아. 느끼함 없이 마지막까지 정말 맛있게 회를 흡입했는데요. 모든 회가 신선하고 맛있었지만 앞으로는 도미를 주로 먹을 듯합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저장가 4,000원, 2인 음료수까지 총 10,000원, 전복과 횟값까지 총 5만 원 들었네요. 기분 좋게 계산을. 저희 음료수 하나 먹었어요. 네, 나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3만원의 회는 양껏 먹을 수 있었지만 식당을 이용하신다면 최소 4만원 정도는 지출이 되며 가격과 품질 면에서 만족했으나 화로시장은 카드가 안되고 매운탕거리도 말을 안하면 챙겨주시지 않으니 꼭 따로 말씀드리고 챙기도록 하세요. 아, 도미대가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도 제가 다녀본 수산시장 중 그나마 가장 순수한 가격을 받는 곳이 이곳 통영 수산시장이었습니다. 평균 시세는 조그만한 시장 내에서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 구경과 함께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쿠키 영상. 저희는 디저트로 통영에서 유명하다는 충무김밥집을 둘러보았는데요. 서울 명동 충무김밥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